한가로운 시골길을 달려 상교리에 들어서면 거대한 나무가 마을의 신목처럼 서 있고 그 앞으로 해목산 고달사터가 나온다. 시원하게 트인 앞면과 좌우 뒤 3면이 산들로 푹 쌓여 수행터로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음을 짐작해야 한다. 도의 경지를 통달한다는 고달사. 이 절의 전성기였던 고려시대엔 사방 30리가 절 땅이었고 수백 명의 스님들이 도량에 넘쳤다 하는데 이 고달사터를 아는 이조차 드물어 찾아오는 이도 거의 없었다. 고달사는 신라 경덕왕 23년에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절터에선 아직 그 당시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했던 시기이고 남한강의 수로지 배후에 거대한 사원을 건축했다는 기록이 있어 신라시대 창건의 가능성이 짙다. 고려시대에 원종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설도 있으나 원종대사 이전에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고려 태조 이후 광종대까지 역대 왕실의 돈독한 귀의를 받은 원종국사가 고달사 주지로 머물면서 전국 제일의 선찰로 면모를 갖추었다고 전한다. 원종대사가 입적하고 난 뒤 언제 어떻게 폐사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풍수지리 형국상 오래 유지될 절은 아니었다고 한다. 좌대 높이 1.57m의 상중하 지대석 모두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잘생긴 방형 석불대자의 하나이다. 3중으로 겹쳐놓은 방형대자의 각 단의 구성은 각기 다른 돌로 다듬었으며 소담한 복련과 악련으로 조각해 장엄하였다. 특히 불상이 안치되어 있던 상대의 위면은 퍽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는데 대자의 크기나 장중함으로 보아 그 위에 앉아 있었을 불상 역시 규모나 조각기법이 매우 뛰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적으로 방형인 대자는 연꽃과 안상을 교체하면서 유연하고 명쾌한 조각 솜씨로 조화시킨 고려 초기의 역적으로 꼽힌다. 원종대사 부도비에 귀부와 이수가 있다. 975년에 세운 해목산 고달선원 국사 원종대사비를 바쳤던 귀부와 귀신 위에 얹혔던 이수이다. 1915년 봄에 넘어져 8조각으로 깨진 비신은 현재 여주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고 지금의 비신은 복원한 것이다. 신라의 부도비 형식을 충실히 계승한 고려 초의 웅장하고 정교한 부도비이다. 귀부의 네 발과 발톱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고 거북이 비에 받침으로 삼으니 귀부 이무기를 지붕으로 삼으니 이수라 한다. 거북은 지상과 하늘을 잇는 매개이면서 천년 수명을 누리는 장수의 상징이고
이무기는 하늘을 나는 용의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둘 다 신성하기 이를 데 없는 영물이다. 무거운 비신을 지고 있어 등과 어깨는 납작하게 깔려있는데 얼굴 표정은 느긋한 웃음을 머금고 있는 거북이 재미있다. 보살사토 귀부는 원종대사 부도비의 귀부와 비견해 볼 수 있는데 대조적인 귀부 한기가 이 이름 모를 귀부는 몸체가 우선 작고 조각이 부드럽다. 바닥돌까지 통돌인 귀부는 거북의 머리마저 깨져 달아난 채 움츠린 몸만 남아있다. 원종대사 입적 19년 만인 고려 경종 2년에 화강석으로 조성한 부도로 원형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보물제 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탑은 3단으로 이루어진 받침돌 위에 몸틀과 지붕틀을 올린 형태로 전체적으로 팔각 평면 형태를 기본으로 하지만 받침돌의 구조가 특이하다. 네모난 바닥돌에 연꽃잎을 돌려 새겨 받침돌을 만들었다. 아래 받침돌은 네모난 형태이며 가운데 받침돌 윗부분부터 팔각 평면으로 되어 있다. 윗부분에는 한 줄로 팔각띠를 두르고 윗부분에는 아래 위로 피어오르는 구름 무늬를 조각했다. 지붕 처마는 수평이지만 귀퉁이 부분이 위로 향해 있고 꽃장식이 달려 있다. 꼭대기에는 지붕틀을 축소해 놓은 듯한 머리 장식이 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고달사지 승탑으로 높이는 3.4m로 국보제 4호이다. 전형적인 팔각 원당형 승탑으로 신라의 양식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고려시대 초기 승탑이다. 상륜부가 없을 뿐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고 승탑의 기단은 여러 매의 판석으로 짜인 팔각 지대석 위에 각각 일석으로 조성된 괴임대를 놓고 그 위에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을 얹은 모양이다. 하대석에는 옆면에 안상, 윗면에 복련을 새겼고 간석에는 거북을 중심으로 하여 네 마리의 용과 구름 무늬를 조각했는데 그 솜씨가 웅운하고 대담하다. 상대석에는 악년을 돌리고 날씬한 팔각탑신을 놓았으며 각 면에 문비영과 사천왕상을 새겼다. 고르게 갖춘 조형과 세련된 조각수법은 장중한 기풍을 풍긴다. 또한 신라 석탑의 기본형을 따르면서도 고려시대의 웅장한 분위기가 감돈다. 일설에 따르면 868년에 입적한 신라말의 고승, 원감의 묘탑이라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